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는 정말 사실은 영화 역사상에도 남을 수도 있지만 패션사에 있어서도 한 획을 그었던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이에요. 주인공이었던 카트린드 드네브가 비옷을 입고 남자와의 그런 이별을 슬퍼하는 영화이긴 하는데요. 자크드미라는 감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크드미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에요. 영화사 최초로 Song Through라고 해서 노래로, 대사가 없이 뮤지컬도 아닌데 노래로만 만들어진 최초의 영화예요. 제가 자크드미의 영화를 순위를 매기라고 한다면 저한테 있어서는 첫 번째는 갑자기 오랜만에 1위 로슈포르 여인들이겠죠. 짜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겠죠. 제가 로슈포르의 여인들의 스타일을 진짜로 좋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간지러워요 조금. 가발을 써봤어요. 가발이에요. 로슈포르 여인은 혼자서 애 둘을 낳고 또 어린 아들을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자기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찾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도 혹시 라라랜드 많이들 다 보셨죠? 저도 정말 좋아해서 두 번이나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라라랜드가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에서 차에서 갑자기 다들 아 막 이러고 있다가 나와서 막 춤추고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런데 로슈포르의 여인들은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같이 다 오프닝에서 춤을 추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옷과 스타일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이 영화를 정말로 뮤지컬 무대처럼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도시 전체를 무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찾다가 로슈포르라는 그 서남쪽 쪽에 있는, 프랑스 서남쪽에 있는 이 로슈포르 마을을 찾게 됐어요. 이런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라라랜드 같은 그런 아름다운 영화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 뿡! 저는 롤라예요. 사실 제가 남과 여라는 영화에서 등장했던 아누크 에메의 굉장한 열성 팬인데요. 그 아누크 에메가 진짜로 멋있게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가 롤라예요. 자크 드미의. 이야, 이게 바로 프랑스 영화 배우죠. Je t'aime. Mon appel. Oh, là, là. 흑백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흑백 영화가 이렇게까지 컬러가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색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진짜 아름답고 멋진 영화예요. 그리고 의상들이 다 너무 죽여주니까요. 네, 내용은 약간 심파적이어서 지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위를 아누크 에메가 나왔던 롤라를 얘기하고 싶어요.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3위! 전 당나귀 공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나귀 공주는요, 어떻게 그렇게 귀여운 소설을, 동화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자크 드미가. 아버지가 너무나도 부인을 사랑했는데 부인이 죽자 너무 그 부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부인을 그리워하다가 자기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딸내미가 얼마나 놀라요. 아버지, 빠바바바, 정말 올라라 왜 그래요, 정말. 이 딸내미가 당나귀 옷을 입고 당나귀 진짜 가죽을 만들어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는 마음에 남는 영화예요. 쉘브르의 우산은 동네에서 눈이 맞았던 남녀가 전쟁 때문에 떠났다가 굉장히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계속해서 뭐 어머, 정말 옥주현 씨가 딱 하면 좋죠. 뭐, 어머니, 저는 그 남자에게 바로 시집을 가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사랑을 지키고 싶어요. 어머니, 나에게 사랑도 없는 결혼을 강요하지 말아요. 자크 드미가 쉘브르의 우산을 처음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했대요. 아, 울랄라 울랄라. 아, 계속 지난주에 있어서 계속 울랄라네. 울랄라 울랄라. 아니, 영화에서 대사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 사람 무슨 일이야. 울랄라 울랄라. 그런데 대사 한마디 없이 노래로만 대화하는 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이 로슈포르의 여인들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의 그런 뮤지컬 영화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자크드미의 감독전, 특별전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CGV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갈 때마다 전석이 거의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라고 그러나? 만석. 그렇게 해서 전 자크드미의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자크드미의 실험적인 혹은 도전정신이 없었다면 지금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도전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겠죠. 지금도 도전을 꿈꾸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작이 언젠가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올 거라고. 도전해보세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응원합니다. 응원해요.